민주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 그런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자신들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만들었죠? 국가수사본부 만들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무슨 뭐 수사사정기관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범죄 국가입니까?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님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 그런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의 그런 발언을 지지하고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들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도 6대 범죄만 수사해서 수사 범위를 확 줄여놨죠. 1차 수사권을 종결시켜 저기 경찰한테 줘가지고 검찰의 힘을 완전히 현저하게 약화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서울 중앙지검장이든 어딘 중요한 남부지검장이든 네. 자기들 사람으로 갖다 채웠지만 그래도 거기에 기계 있는 검사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비리를 보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려우니까 그거조차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 아무리 180석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또 국민들께서 의회 총선이나 이런 데서 다시 국회를 재구성해 주면 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어떤 권위주의나 독재국가가 아닌 다음에 이런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만들었죠. 국가수사본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무슨 뭐 수사사정기관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예? 아니 제가 할 때는 대한민국은 범죄국가입니까? 네. 예,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용구 법무부 장관 그 택시 기사 폭행했을 때 경찰이 덮어버렸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럼 자기들 범죄 다 덮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검찰 개혁을 왜 이야기했습니까?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에 아부하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에는 눈을 감고 또 야당을 타켓해서 수사하고 공작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그대로 하니까 지금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계속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이 모든 수사기관이 이게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 되는데 권력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다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